그런데 어제 그저께인가요? 정경심 교수님 11차 재판이 있었어요. 그렇죠? 정경심 교수님 11차 재판이 있었는데 모든 언론에서 뭐라고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경심 교수님 재판이 있었어.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뭐 있어요? 판사가 이상하다는 얘기가 있고 또 우리 성희님은 판사가 이상했고 두 번째 논문의 저자가 공을 들였냐 안 들였냐 그거밖에 기억 안 나지 않아요? 그쵸? 기여도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 논문에 기여도가 있냐 없냐 갖고 모든 언론이 정 교수님은 기여도가 있다. 현 무슨 교수는 기여도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만 전부 나왔죠. 근데 이 사건이요. 자세히 보시면요. 왜 이렇게 언론이 보도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수 있어요. 기여도밖에 없었잖아. 사실 여러분들 이 사건은요. 단국대 논문 문제였는데 이 재판에 왜이 기여도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중요한 거는요, 인턴 확인서예요. 인턴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됐냐, 안 했냐를 사실 봐야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검찰이 실질적으로는 논문의 기여도나 이거로 기소한 게 아니에요. 인턴 확인서가 부정이냐 아니냐로 검찰은 그 어떤 단국대 논문에 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검찰은 단국대 논문으로 기소조차 한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재판에서는 모든 언론이 마치 그게 기소 내용인 것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인턴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됐지 않나,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검찰의 논리는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제대로 참여도 안 했는데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그래서 그걸 부산 의전원에 제출한 것이다. 요게 검찰의 논리예요. 응? 그러니까 부산 의전원 부정 지원을 위해서 인턴 확인서를 조작했다가 검찰에 기소 내용인데, 왜 그러면 검찰은 인턴 확인서 갖고 싸우지 않고 단국대 논문으로 그랬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턴 확인 부정서, 어, 부, 인턴 확인 부정 지원이라는 범죄 안에서 업무 방해, 그쵸? 그 다음에 위조 사문서 행사, 그러니까 허위 인턴서를 제출해서 단국대 의전원에 응시를 한 거다. 그래서 업무 방해고, 그건데, 왜 검찰은 이날, 뭐, 논문에 기여도 갖고 언론과 짜고 이렇게 했냐? 이름을 까먹었다. 조민양이 단국대 의전원을 응시하라 할 때, 아이가 부산대 의전원을 응시할 때, 에서 했던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꼬인 거야. 조민양이 부산 의전원에 가기 위해서 부정으로 인턴 확인서를 당국대에서 받았다라고 검찰의 논리를 밀고 왔는데 나중에 밝혀지는 걸 봤더니 조민양은 부산 의전원에 당국대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꼬이니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왜 재판장은 자꾸 기여도 갖고 끝까지 재판장까지 혼란스럽게 했냐? 이걸 보셔야 돼요. 검찰의 논리에 의해서 재판장도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잠깐만요. 검찰이 흘러나오는 그냥 한 번씩. 그러니까 이거예요. 현모 씨, 조민이 어떤 그 기여도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현모 씨, 그 다음에 기여도가 더 현모 씨라는 일 저자보다, 현모 씨보다는 조민양이 더 있다라고 맞섰던 장 교수. 근데 정작 현모 씨나 장모 씨 공통적으로 인턴 확인서는 정상적으로 발급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여도에서는 현모 씨와 장 교수가 의견이 나누지만 인턴 확인서는 2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발급된 거는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판사는 그거에 대해서 왜 빨려 들어가냐? 여러분들 요걸 보셔야 돼요. 재판장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검찰이 그럼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 검찰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검찰의 이런 인턴 활동 전반과 관련하여 제기한 혐의가 의전원 부정지원이라는 범주 안에서 업무방해,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였다. 당국대 논문은 의전원 입시에 아예 제출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검찰이 공소장에서 억지스럽게 범행 경위로 논문 위조를 주장한 것은 재판부로 하여금 범죄에 대한 예단을 갖게 만들 목적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재판부에게 얘는 논문 기여도도 없고, 그러니까 전혀 인턴 확인서가 진짜냐 가짜냐를 그 재판에서는 따졌어야 되는데, 미리 검사들이 얘는 기여도도 없고 정말 일 저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래서 이 실험에는 제대로 참여도 안 했는데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논리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도 어제 판사 이름은 임모 판사가 검찰의 증인신문 과정에 개입해 고집스럽게 논문 기여도를 단적으로 말할 것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재판장도 이 사건은 인턴 확인서가 진짜냐 가짜냐를 따져줘야 되는데, 검찰의 논리대로 기여도가 있냐 없냐로 거기에서 빨려 들어가서, 이거는 검찰이 의도대로 이런 식의 예단에 빠져드는 거예요, 판사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검찰의 공소장에 제기된 실제 혐의인 인턴 확인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논문 기여도에 대해선 엇갈린 증언을 내놨던 현모 씨, 장 교수 두분다 2주간 상당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둘다 인정을 했다. 이게 지금 검찰과 언론은 왜 이러냐? 이번 11차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를 대부분 언론들에서 논문 기여도에 대해 검찰 측 주장만이 아니라 조민 씨가 일 저자 자격이 있었다는 장 교수의 주장을 함께 실은 경우가 그래도 많이 이례적이고, 한마디로 여태까지 언론들은 검찰이 흘려주는 것만 받아쓰고 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재판장에 가갖고 취재를 하니까 말이 180도 다른 거야. 말이 180도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지네가 검찰이 흘려주는 것만 죽으라고 적고 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기소조차 못했던 거야, 검찰은. 검찰이 여태까지 조민 씨가, 중앙일보가 여러분들 뭐라고 했냐? 중앙일보는 계속 조민 씨가 실제 논문 원고를 작성했냐 안 했었냐 그거 갖고 엄청난 얘기를 했었고, 심지어 해당 당국대 이 조민 씨가 참여했던 논문이 취소된 거는 조민 씨랑 전혀 무관이 없는 일인데, 마치 조민이 그 연구 논문에 끼어갖고, 당국대 논문에 끼어갖고 대한병리학회에서 그 논문을 취소한 것 같이 중앙일보가 계속 보도를 했는데, 윤리위를 위반해서 그 논문은 취소가 된 거거든요. 응? 근데 마치 조민 씨가 그 참여하지도 않은 그 논문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그걸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이게 잘못된 거다. 조민 씨가 참여해서 논문이 취소된 게 아니라 윤리규정 위반 때문에 그 논문이 취소가 된 거다. 근데 이런 걸 언론이 얘기하지 않아요. 논문 취소가 마치 허위로 조민장이 참여해서 그 논문은 대한병리학회에서 그 논문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 같이 중앙일보가 계속 그 글을 썼는데, 그게 아니었다. 조민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많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건은 11차 공판의 쟁점은 기여도가 아니라 인턴 확인서였다. 인턴 확인서는 현모 씨랑 장모 씨랑 둘다 2주간 열심히 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언론은 계속 자기네들의 논리와 검찰의 논리가 재판장에서 밀리니까 결국은 기여도로 모든 언론을 도배한 것이다.
이렇게 사실 확인을 좀 잡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 그리고 임모 판사가 왜 증인신문 과정에서 논문 기여도를 계속했냐? 검찰의 재판장에게 예단, 이미 범죄 사실을 예단하도록 만든 검찰의 기술이었다. 재판장이 인턴 확인서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인턴 확인서라는 건딴거 아니에요. 2주간 열심히 얘가 실험에 참여하고 제때 그 시간에 나왔냐. 그것만 확인하면 얘가 어떤 기여도의 문제가 아니잖아. 인턴 확인서는 정말 2주간 열심히 일하고 인턴증을 발급받았냐. 그건데 오히려 기여를 했냐 안 했냐. 기여를 했냐 안 했냐는 제1일 저자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기소한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은, 아, 이게 뭐가 핵심이었는지만, 아, 그래서 점점점 검찰은 기소하지 않는 내용도 판사들, 법정에서 판사들이 예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 언론은 자기네들과 검찰에 흘려줬던 내용에 점점점 모순이 있으니까 기소하지 않은 내용의 그 이외에 기여도 갖고 모든 언론을 덮었었던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